예, 기상특보 시작합니다. 태풍 때문에 걱정스러운 밤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남해안을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 길목에 저희 기자들이 나가 있는데 차례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각 태풍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제도로 가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비바람이 점차 세게 불고 있다는 게 여기 화면에서도 느껴지는데요. 태풍 대비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나와 있는 거제시 장승포항은 오후부터 바람이 점차 거세지더니 지금은 몸을 채 가누기도 힘들 정도로 강한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매우 굵은 빗줄기까지 쏟아지고 있어서 태풍이 직접 세력권에 든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예, 태풍 마이삭의 상륙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이곳에 있던 어선 대부분은 이미 내륙 쪽 항구로 피항한 상황입니다. 고 태풍 마이삭은 오후 9시 기준으로 서귀포 동쪽 약 130km 해상에서 시속 28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내일 새벽 2, 3시쯤이면 이곳 거제와 부산 인근 해안에 상륙할 걸로 전망됩니다. 예, 마이삭의 중심 기압은 94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45m에 이르는데 이 정도면 바위가 날아가거나 자동차가 뒤집힐 정도의 매우 강한 위력입니다. 태풍의 진로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기상청은 남해안에 상륙한 마이삭이 영남과 강원 동해안을 휩쓸 걸로 예보했는데 13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났던 2003년의 태풍 매미와 매우 비슷한 경로입니다. 정부는 태풍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요. 전국 17개 시도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 상륙 지점인 경상남도는 18개 시군의 해안 저지대와 산사태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1,200여 세대 주민 2,600여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남해안에는 초속 30에서 50m, 그리고 내륙에도 최대 초속 40m의 강한 바람이 불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곳에 따라 40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와 함께 최대 12m가 넘는 강한 파도까지 칠 걸로 예상되고 있어서 해안지대 주민들께서는 안전에 각별하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거제시 장승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